비결은 무엇일까? 그 일상을 관찰해보기로 했다. 학원을 가기 위해 외출에 나선 다민이. 어떤 소리든 귀로 들리면 입으로 흥얼흥얼. 항상 머릿속에 음이 있나 봐. 멜로디가 있어. 머릿속에. 투절거리네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멜로디가 진짜 있는 거야. 알고 보니 매력 부자의 흥부자인 다민이. 그런데 엄마 작곡노트 주세요. 작곡노트? 아니요. 이내 가던 길 멈추고 노트를 꺼내는 엄마. 잠시 입으로 음을 대는 듯 하더니 갑자기 가다가 악상이 떠오르는 거야? 그렇죠. 계속 흥얼. 순식간에 우선지 위에 음표를 채워나간다. 어머머. 뭐 한 거예요? 지하철 탔을 때 들은 거 여기다 적은 거예요. 스치듯 들은 음악을 악보로 적어냈다? 비교 결과 실제 악보와 음정과 박자 모두 정확히 일치했는데. 와. 아니 바이올린으로 이걸 하겠다고? 정말? 즉흥 연주까지? 와 대박! 어머 어머 너무 잘한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일상의 소리도 다민이 손길을 거치니 아름다운 명곡으로 재탄생했다. 웬일이니 웬일이니? 무서워네 나 무서워네야. 와. 아. 기서로 마무리. 잘한다. 기분 상쾌하지요. 지하실 공간에서 이런 음악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흐른하지. 방송은 아닌 것 같고 고생하다 뜨거워. 그러니까 요 애기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차온 줄 알았어. 차온 줄 알았어. 이 정도면 다민이의 깜짝 연주에 대성공이다.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그럼 자기가 탁탁 치더니 엄마 여기는 미국, 여기는 파샵이다. 개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개 이름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신기하죠. 이야 네. 대박이다. 엄마 이거는 라플레토 비플레시아. 어머. 소리를 듣는 즉시 개 이름으로 음을 구분하는 것은 물론. 아니 어떻게 한번 들으면 바로 알아. 다민아 이거 뭐한 거예요? 종소리 한 거예요. 어? 종소리 울린 거예요. 아니 근데 저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즐기면서 하니까. 맞아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바로 연주 소재로 삼는다고. 혹시 어떤 음악도 한번 들으면 연주가 가능해요? 네. 머릿속에 악보가 생기는 것처럼 필이 올라오면 연주가 가능해요. 아 진짜? 중요한데 그것도. 필. 그러면 필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섬세하게 연주할 이렇게 하늘 다정하게 하고 되게 아름다운 느낌으로 하고 기쁘게 연주할 때는 되게 이렇게 춤추게 돼요. 그리고 귀여워. 이렇게도 춤추다가 이렇게. 귀여워.